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얼마 전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소식을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아픔으로 전해 받으셨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또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깊은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에 의하면 한참 인기도 얻고 또 활동할 때 그녀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그걸 너무나 힘들어하다가 정말 벼랑 끝까지 그녀의 생각이 갔었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속엔 지선이만 보낼 수 없지 않느냐, 미안하다라는 그런 편지를 남기셨다고 하는데,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은 들지요. 그리고 생각이 그렇게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땐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또는 여러분 주변의 누구에게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야겠다면 누구에게든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박지선 양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이 살아가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참 험하다라고 얘기해요. 참 정말 점점점 사는 게 힘들고 또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버거운 세상.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 이겨낼까? 지금의 불행한 나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불행하고 또 고통이 있던 내 자리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떠나가는 삶, 탈출하는 삶. 그래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출애굽기 제일 맨 앞에 히브리어로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출애굽기가.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창세기 말씀을 50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책이 출애굽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들을 빼놨기 때문에 원래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창세기 50장의 얘기를 잠깐 봐야겠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는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나서 그러면 그의 형제들, 야곱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출애굽기는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 이집트 남의 나라에서 사는 건데 어떻게 되었을까? 5절,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의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민 와서 자리를 잡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평안히 잘 지냈고, 중요한 거, 그들의 가족들의 수가 가문을 넘어서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리는 자유 가운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외국을 나갈 기회가 많이 있는데, 가까운 동남아 같은 데를 나가도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꽤 있고요. 무슬림 국가 같은데, 유럽에도 그렇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마음껏 못해요. 뭐 무슨 이런 인권이나 이런 그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에도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고센 땅에서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큰 이집트라는 이방 나라인데 종교가 다른 이방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나누어 줘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신앙적으로 우선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시 거대한 이집트 땅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저 변방에 있는 고센 땅은 별로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민 와서 살고 있고 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은 우리가 사는 땅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그래서 별로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센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손들이 번영하며 살기에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남의 나라에 이민을 와서 이렇게 그들의 후손들이 잘 되고 그 기존의 이집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자유와 그들의 후손들이 번영하도록 그들을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큰 땅을 허락하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 거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에 왔는데, 사실은 70명이 넘어요. 그냥 성경에서는 70이라고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70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자기 자식들 뭐 손자들 다 해가지고 한 그 몇십 명의 가문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민을 온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민을 와서 거기서 터를 잡고 산 지 지금 출애굽기는 350년이 지난 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1세대가 이민을 와서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쭉 낳고 해서 350년이 지났는데 인구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나중에 모세가 그 자기 민족을 이끌고서 이집트를 그 떠날 때, 출애굽할 때 인구가 얼마예요? 2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70명으로 시작해서 성경대로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해지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응답하리라. 우리가 조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을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는다면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지금 내가 만난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이 시련이, 내가 만난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지만 그 약속이 없이 그냥 내가 당하는 고통 앞에만 슬퍼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놓이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두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꼭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 땅에 발을 디디고 35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금씩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에 가장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350년이 지날 즈음에 이집트 땅에 무슨 일이 생겼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왕권을, 정권을 붙들고 있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롭게 쿠데타를 일으킨 새로운 정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이 기존의 정권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특히 새로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과거 정권의 역사적으로 상징적이었던 그 옛날 영웅과 같았던 요셉이라는 총리, 그 왕, 이런 업적을 지우면서 거기에 관계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350년 동안 잘 살던 이집트 땅의 이스라엘의 후손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새로 정권을 잡은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갑자기 신분적으로 노예로, 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동안은 평화롭게 아무 문제 없이 살던 그들에게 졸지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잘못한 게 없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거나 피해를 줬거나 이집트 사람들을 위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새로운 왕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갑자기
노예로 만들어 버렸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새로운 정권을 잡은 왕과 이 정부가 과거 정권을 다 지우는 거예요. 과거의 그 왕들의 업적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관계된 그의 후손들의 치적과 관계된 그것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새로 이 정권을 잡은 이집트의 왕권들이 야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세계화,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전쟁을 가야 되는데 이 전쟁을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지도를 보면 이집트와 가나안의 딱 국경지대에 있거든요. 그동안은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군사 요충지로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고센 땅이 교통,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계와 정복의 야망을 이루는데 불필요하게 놓여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든지 쫓아내든지 그들을 약화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뭘 잘못해서 자신들이 뭐가 뭐 부족해서 신분이 노예로 전락된 게 아니라 상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실수해서 당하는 일이라면 당할 텐데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새로운 왕에게 가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는 그동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울부짖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나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속에 자꾸 올라오는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이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핍박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처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350년 동안 고센 땅에 살면서 잘못한 게 없었을까?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들은 억울하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몇 번이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영적인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겉으로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잘못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은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창세기 마지막 장을 소개해드리면서 요셉이 죽는 얘기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때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울면서 요셉 보고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네가 죽으면 이 이집트 땅에서 왕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죽으면 우리가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텐데 너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막 하지요. 막 울었어요. 그때 걱정하는 자기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요셉이 남긴 마지막 말이 뭐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계속 두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텐데
그때 내 유골도, 지금은 여기 묻지만 내 유골도 반드시 가나안에 함께 가져가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이 계속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으로부터 그 부탁을 받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또 기회가 되면 무조건 가나안을 가야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을 가려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 고센 땅에 사는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재산도 늘어나고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도 번성하고 뭐 모든 게 다 풍요로운 거예요. 굳이 가나안으로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왜 가나안으로 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머리는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현실의 삶에 그들이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350년이 지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이걸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꿈도 꾸지 않아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그대로 옮겨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모판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많아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시련이나 아니면 뭐 코로나19처럼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왜 나한테,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왔지라고 너무나 절망하고 넋두리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이 삶에 주는 무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나쁜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며 울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저는 출애굽기 1장의 얘기를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 앞에 갑자기 억울하게 닥쳤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혹시 나는 너무나 내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느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하루하루 자식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뭐 사람들하고 매일 치고받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보니 생존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현실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다 보니까 언젠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끼리만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오마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은 기억하지 않아요. 내 현실의 삶에 몰입하고 내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 내 현실의 삶에 급급하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나한테 온데간데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도 못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 같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셨거든 빨리 결단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확인하는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엄청난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일감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무자비하게 채찍과 매를 들고 그러다가 마저 죽으면 마치 부품 버리듯이 그들을 길가에 그냥 버립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걸까? 그 이유는 자기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뭔가를 봉기를 든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하도록 의지를 꺾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서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새로 정권을 잡은 이집트의 사람들이 왕권에서 은근히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70명으로 시작한 야곱의 가문이 35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후손이 몇 명을 늘어났다고요?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민족성, 단일 민족성에 대해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저렇게 결속이 잘 되는 민족을 그냥 뒀다가는 언젠가 우리들에게 큰 해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 방침으로 그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게 학대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 너무 많이 일하고 지치면 아기를 낳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느냐? 12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이러면 애기 안 날 줄 알았더니 웬걸? 더 많이 생기는 거야. 짓밟힐수록 더 강해지는 거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강하게 짓밟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후손들이 번성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아버지로 두느냐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믿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상징은 내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자기 아버지인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버지처럼 생각해. 이걸 뺏길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자기의 그 미래를, 자기의 진급을 책임지는 상사가 자기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자기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어요. 또는 나한테 사업하는 파트너가 나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누가 나의 아버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안 먹히니까 할 수 없이 왕이 긴급하게 비상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의 출산을 돕던 소위 산파 조산원들, 여기 두 명의 여인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는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럼 왕이 두 여인만 불렀겠느냐? 아니겠죠. 이 여인들만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고 많은 조산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여인들을 불렀고 그 여인들 중에 가장 대표, 조직상 우두머리 책임자인, 지금 말하면 원장쯤 되겠죠? 이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그 조산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태어나는 걸 돕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고 딸이 태어날 때만 살려라. 이러고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왕이 너무 무서운 존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러겠다고 하고 왕궁을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 두 여인과 조산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태어나는 아기를 죽여요? 그렇다고 왕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를 모두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고민에 휩싸이다가 그들이 무슨 결론을 내리느냐?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 아기를 낳았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전부 살립니다. 분노한 왕이 다시 이 조산원들을 불러가지고 어찌 우리가 명령한 대로 되지 않느냐고 추궁해 보지만 결국 이 여인들은 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조산원들은 그 무시무시한 왕권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걸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산파들이 무시무시한 눈에 보이는 왕권의 권력과 명령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자기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 이 이집트 땅의 남의 나라와 살면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두려운 게 많아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뺏길까 봐 두렵지요. 어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소중한 것을 뺏길까 봐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젊음이 가는 게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지금 내가 행복하고 있는데 과연 이 행복이 노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나는 그럭저럭 잘 사는데 내 자손들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제 많은 현대인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두려움의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웅변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진짜 죽다 살아나 본 사람은요, 다른 거 무섭지 않아요. 진짜 인생의 호된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은 웬만한 거 싱겁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무서운 것은 두려움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것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왕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협에서도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경제적으로 죽을 것 같고 질병으로 죽을 것 같고 또는 관계의 문제로 숨막혀 죽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저는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세상의 힘에 굴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힘에 잠시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당장은 사자굴에서 죽을 것 같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이기고 그 두려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삽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두 여인처럼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에 200만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혼란의 시대,
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에 선명해야 돼요. 불분명하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네 정체가 뭐냐? 너 영적인 색깔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나의 영적인 색깔이 나는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이거 있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순풍을 만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어도 애굽의 노예가 되듯이 예수 믿어도 거칠고 험한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록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있지만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니 이기지만, 나 혼자 버티는 사람은, 나 혼자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불행으로부터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과 이 땅의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가난의 축복과 자유를 얻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시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에 도전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출애굽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들로부터 과감히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출발의 여정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이 이뤄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이 이뤄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운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의 현실과 문제와 염려와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 모두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은총의 믿음의 축복을 걸어가고 소유하는 가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여러 곳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띠로 묶어주시고 저들을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놀라운 간증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리오니 주여 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창고에 깃들여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